이효리, 보아를 비롯해 수많은 여가수들의 롤모델이자 가요계 여왕!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팔색조 아티스트, 대한민국 국보급 댄스 디바 엄청화! 대박입니다. 와. 어떡해.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30주년을 맞은 엄정화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 떨린다. 약간 떠시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떨리네요. 이 떨리네요. 아니 천하의 엄정화가 떨어요? 떨려요? 씨 옆에서 그런가 봐요. 아. 뻥이야. 아, 여, 이상하게. 쥐락펴락 하시네요 아주. 쥐락펴락이 아니라 여기서 나이가 나오네요. 뻥이야. 그거 너무 옛날 건데. 뻥이야. 예. 뻥이야. 아니 근데 데뷔 30주년이에요 올해가? 아니 저는 근데 와. 그런 거 세는 거 정말 싫은데 네. 우리 팬분 여러분이 자꾸 챙겨서 주셔가지고 어머 얘들아 안녕 다 왔구나 어머 얘들아 안녕 다 왔구나 아 팬분들도 오셨어요? 아니야? 어 아니 저쪽에 있구나 언니! 어, 저, 여러분 아니 저 여보세요 언니, 근데 앞에 계신 분도 네. 아니 팬은 맞는데 네. 너무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아닌데 근데 자연스러워서 리액션 자연스럽게 아니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서는 거 오랜만이지 않으세요? 토토가 이후로 진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못 올 뻔했어요. 왜냐면 엄정화 씨가 그렇게 우리 제작진 애를 먹이셨어요.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 아 왜 이렇게 애를 먹이신 거예요? 걱정되셨어요? 아니 사실은 전 목소리가 제 모창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못 봤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시는 분들 저희 친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갑상선 수술을 2010년도에 아. 하면서 아. 목소리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아주 오랫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받아들였다가 다시 또 못하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아. 이제 부담 없이 뭐 떨어져도 네 저도 부담 없이 나왔어요 뭐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집에 바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절대 함부로 못 가시죠 예, 끝까지 함께 하셔야죠 네 자 이제 2라운드 미션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많은 히트곡 중에 경쟁을 뚫고 2라운드 미션 곡이 된 곡 나도 예, 노래를 무조건 따라 부르게 되는 국민 유혹곡 초대였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에서 2등이었습니다. 6표가 나와서 2라운드는 자신 있으신지요? 아, 초대는 전 자신 있는데. 오! 준이 형도 자신 있고 본인도 자신 있고. 이걸 알아. 자 그러면 2라운드 우리 엄정화 씨 좀 힘이 나신 것 같으니까요. 히든 스테이 뒤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공개는 후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네네. 너무 쉬웠어. 아하. 맞는 사람 얘기해 줄까요? 네. Number three. 아하.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3번 맞는 것 같아. 2번하고 3번은 이 노래 특유 진영이가 이거 디렉팅 했을 때 끝 네. 끝에서 이렇게 후리는 그 부분들이 되게 비슷했어. 말은 어렵게 다이렉팅이라 해놓고 후리다니요. 아. 뭘 후려요? 어떻게 한국말 모르고 그러죠? 네. 느낌을 계속 가져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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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번이 네. 근데 3번이 더 확실하게 엄정화였다. 그 그루브가 있었어. 그루브가 있었다. 김종민 씨도 쉬웠습니까 이번에? 네? 쉬웠어요? 쉬었냐고요? 사랑이 쉬었어. 사랑이 쉬었어요. 쉬고 우리 얘기를 네. 한 번에 대답 따박따박 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쉬었냐고요? 네. 아,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초대를 연습부터 해가지고 아. 그런 이제 안무를 계속했기 때문에 확실하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예. 1, 2, 4, 5번이 아닙니다. 오, 예스, 라이트. 이렇게까지?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예. 그러면 3번입니다 하면 되는데 어렵게 얘기하셨네. 말 잘해 보이려고 하니까 말 잘해 보이고 싶으니까 말 잘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넘어가 줘요. 아 유치키를 네. 이기고 싶었거든요. 네. 네. 자 올케 갑시다. 3번 또 3번. 아니 그러니까 아, 자신이 없어졌어. 아니야 진짜 자신 있고 이거는 약간 100% 근데 준영이 오빠랑 같네요 이번에. 야. 옛날 유머네요. 옛날 사람. 3번 진짜 확실해요. 이거 아니면 제가 집 나가요. 어? 진짜 올라? 어디 꼼수를 불려요 지금? 나가고 싶어. 처음 만나서 집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디 잔머리 불려요? 형 마실라고 지금. 아니 3번 진짜. 확실해. 이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 아닌가? 엄정화 그 잡채. 그 잡채. 여기 3번이 엄정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남창희 그리 유희관 오늘 톡 좋아요. 최성훈 저는 5번의 선배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영훈 씨 이것까지 힘들어하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갱년기가 오면서 보청기를 껴야 되나 봐요. 귀가 안 들려요 진짜 이제. 어? 진짜 그럼 저는 사실은 2, 3번에 엄정화 씨가 있다는 걸 딱 확신을 하고 그건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니까 네. 마음 편하게 네. 4번, 5번이 아니구나 해서 5번을 눌렀거든요. 5번을 또 눌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5번이 엄정화 씨라는 분들이 네. 5번도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 유력해요.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자신이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근데 어찌 됐든 간 2번, 3번은 너무 완벽하게 잘하시네요. 2번, 3번. 한 2번, 명만. 3번. 아, 3번이다. 네. 맞겠죠? 맞겠지?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주영훈 씨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고요. 그래, 진짜 엄정화 전문가는 유치키 씨. 아하. 아 맞다. 자 유치키 씨가 보기에는 몇 번의 엄정화 씨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1번 아니면 5번. 그렇지. 1번. 이라고 생각했는데 5번인 것 같아요. 5번? 5번. 3번은 생각도 안 했어요? 3번 아니야? 3번 아니야? 3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찐팬이 맞추는 거니까. 주영훈 씨 한마디에 술렁이는 게 아니라 유치키 씨 한마디에 지금 진짜로 저도 사실은 너무 동요하네요 지금. 저도 제 의견보다 저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의견이 없어 이제. 더 귀를 쫓고 세우게 되네요. 맞아.
다음 좋아하시는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중앙으로 좀 모여주세요. 중앙으로. 예, 예. 자, 엄정화 씨를 중심으로 예, 중앙으로 모여주시고요. 어떡해, 디스코 입었네. 조금 앞으로 나와주실게요. 자, 이변이 없었습니다. 3번에 엄정화 씨가 있었고요. 유치키 틀렸고요. 유치키! 유치키 상! 음악 좀 더 들으세요. 유치키 상! 이감도 있어요. 유 이거 음악 더 들어. 제가 너무 건방전도 하고 있었잖아. 어? 건방지도 안 하고 있었잖아. 어? 아, 이거 한번 맞췄네. 아니, 본인 노래는 틀리고. 이번에 좀 기분 좋으시죠? 3번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듣고 있으면 네. 되게 목소리만 듣는데 되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는구나. 네. 진짜. 올케 살았네요. 너무 감동. 올케! 올케! 집 나갔을 때도 저럴 줄 알았는데. 아 너무 행복해요. 저 굉장히. 아 너무 행복해. 못 나가네요. 우리 히든싱어 여러분들 얼굴 처음 보죠? 네. 지금 네. 계속 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엄정화 씨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잠시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좀 네. 서운해가지고 말을 안 해가지고. 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서운하셨구나. 아니, 왜냐면 난 마상. 나와서 엄정화 씨를 계속 말을 시키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시큰둥하지? 에, 시큰둥. 내 얘기 왜 이렇게 시큰둥하지라고. 아니, 회원님의 대꾸도 안 하고 다 대답도 안 하니까 마음 상처 입고 있다가 이분들은 철저히 지령을 바꾸는 분들이거든요. 아, 네. 절대 2라운드까지 말을 하면 안 된다. 예. 이따가 3라운드 끝나고 말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네. 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다섯 분 중에 제일 표가 많은 분이 탈락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누가 탈락을 하게 될까요? 자, 몰라. 초대 뭐죠? 전 뭔지 모르겠는데 엄정화입니다. 엄정화, 엄정화. 네. 몰라 초대 엄정화. 엄정화 그리고 디스코 그리고 페스티벌 엄정화의 불멸의 히트곡들의 대결. 이 중에서 탈락자는 바로 너무나 놀라운 결과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